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 관련 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박은빈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1년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드라마 제작진과 그런 기다림에 보답해준 배우의 합작품 대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제작비가 무려 200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200억이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CG 부분인데 고래에 환장하는 고래광 우영우는 고래 이야기를 할 때나 생각이 떠오를 때 드라마에 고래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 고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CG 작업이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귀여운 고래 CG부터 이러한 장면까지 모두 다 CG라고 하네요. 그 외에 세트장에서 제작비가 느껴지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다니고 있는 로펌 세트장과 2화에 나오는 피해자 결혼식의 엑스트라들, 3화에 나오는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집 세트장이라던가 여러 부분에서 돈을 많이 투자한 게 보여집니다. 이후 남은 에피소드들에도 이러한 스케일의 장면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 제작 관련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1년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캐스팅 관련 이유로 방영하지 못하고 2022년에 방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드라마의 핵심 인물인 우영우를 연기할 배우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한 제작진은 우영우로 생각해둔 이상적인 배우가 박은빈이었는데 박은빈은 자체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라는 캐릭터에 대한 부담감에 캐스팅 제의를 거절했고 박은빈이 우영우의 제격이다라고 생각한 제작진은 다른 배우의 캐스팅 없이 1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작진의 성의와 믿음에 감동한 박은빈이 캐스팅 제의를 확정지었고 대세 드라마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원작이 있을 것 같지만 문지연 작가가 각본을 맡은 작품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문지연 작가는 영화 증인의 각본도 맡았었는데 증인에는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녀 지우가 등장하였었죠. 지우는 뛰어난 청각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으로 재판에 반전을 가져왔던 지우는 꿈이 변호사였습니다. 문지연 작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지우가 변호사가 된다면 우영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또 드라마의 이런 대박 행진에 웹툰 제작까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비와 비하인드 몇 가지를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